와 최고다. 저희 아마 WN 방향 오! 뭐야! 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어. 와, 근데 나 얘 나 못 죽였어요. 못 잡은 것도 소음이야. 내 방 쌌는데 날 못 잡았어. 나 유리 깨고 있었잖아요 저. 아 영국방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겨 안돼 안돼 안돼요. 컨셉 그만해. 안돼. 템은 그대로 먹는 걸로 합시다. 아니다 약간 다른 컨셉으로 해봅시다. 음? 상병에 그래도 음? 상병짬이니까 이제 어느정도 주특기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특기 뭐였죠? 아까 취사병이었죠. 하지만 제초병까지 겸하고 있죠. 제초도 하면서 취사병까지 같이 하는 아주 스펙타클한 삶을 살고 있는 김상병. 새벽에 나가서 밥을 하고 끝내고 와서 제초를 하고 크, 극혐이다. 오. 아 영공방님 3,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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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특기도 어느정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8배율 정도 다루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음? 전쟁의 성과. 음? 저번 전투의 성과로 이제 김상병이 뭐야 주특기가 박혔어요. 음? 제초병도 하면서 이제 약간 수색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배율을 써봤단 말이에요. 이제 스나이퍼 이런 거 다 잘 다룹니다. SMG, 스나이퍼, 막 이래요. 스나이퍼 라이플, 어? SMG, 뭐 AR도 종류별로 다 잘 다뤄요. 뭘 들든지 다 다룰 수 있어. 김상병이 평생 밖에 휴가 나가면 살려고 했던 패딩이야. 어반 패딩. 뼛속까지 군인 돼버린 김상병은 밖에 나가서까지 이런 옷을 입기 위해서 구매 예정이었던 장비였는데 이걸 사다니. 어? 북스페이스 어반 자켓, 어반 패딩, 북스페이스. 아 좋아. 이복의 눈상병 배대장이 제안 하나 하지. 이번 전장은 1킬당 도네이션이네. 풀블별러님 감사합니다. 어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이번 전쟁에서 꼭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군대는 너무 가격이 짜. 여기 있는 모든 인원을 다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10만원을 받지 못하다니. 전쟁 영웅에게 역시 헬조선. 역시 헬조선. 어 이거 바다 같은데? 어, 저 다른 사람 아니야? 오, 씨,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가, 쟤? 쟤도 금방 도착했고, 보기도 있다. 한 명이 아니야. 보급먹은 놈 죽였고 금방 포터 타고 오는 한 놈 더 있거든요.
아 저기 있네. 바닷물 안에 있네. 미쳤니? 오! 그로자다. 뭐야, 상례카파 끼고 있었네? 까졌구나. 오. 북쪽 가야 된다, 다시. 아, 나 그러고 보니까 개발자분한테 또 그거 물어본다는 거 깜빡했네. 이거 그 그로자에 소음기 꼈을 때 그 수직 손잡이 사라지는 게 모양만 그런 건지 실제로 수직 손잡이 효과가 달려 있는 게 없어지는 건지. 그래요? 아,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연발로 쏘는 게 훨씬 낫다 그러잖아. 단발로 쏘는 게 단동이 엄청 크네. 연발로 썼을 때 보정 키우시가 엄청 낮은가 봐요. 반동 거의 없는 수준인데. 근데 비 오는 날이라서 소음기 끼는 게 좋아요. 총구 하염 때문에. 소리는 둘째 치더라도. 차 한 대 지나간다. 저 왜 바다로 가냐? 오씨 뭐야. 몰라요. 이상 풀 같은 게 있었는데. 씨, 뭐 갑자기 뭐 날아오는 줄 알았네. 저 사람이 아니라고요. 뭔 소리야.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가 싫어도, 어, 저기 사람 있다. 아니야. 전화 왔다.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코칭기 안에서 나온 애들 있겠지?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귀여운. 귀염둥이들. 만나왔네? 가자.
평지 달려서 그냥 가야겠는데? 사람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쟤 잡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러자 낙차가 적네요. 앞에 1평집이 있다. 싸우다가 그냥 뒤졌네. 아, 차 타이어 터져있고 설마 보기도 터져있니 타이어? 네, 그냥 가야된다. 아, 이쪽에 1평집에 있네. 사람 너무 많이 사는 건 아닌데? 오씨, 사이가. 16 소음기. 아, 이쪽 쏘고 있던 거 보니까 이쪽에 1평집이 있나 보네. 내가 한번 지나고 1평집 있다고 하니 1평집을. 수류탄 8개나 있구나. 저 1평집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있는 거면. 진짜 은신 효과 개쩌네. 안 보였어, 금방. 사람 아닌 줄 알았어. 아, 진짜 자기장 켬이네. 따개비 가야겠다. 1평집 먹고 있다. 100% 먹고 있다. 어! 아니, 따개비 간다고 했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못 올라갈 텐데? 잠깐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더라?
내가 알기로 올라갔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로 가야 될 텐데. 아 이거 근데 30초 남아서 못 올라갈 텐데 시간 하네. 오씨. 놀랬잖아. 자기장 안에 있는데? 또 가야 되냐? 세 명 남았는데 따개비도 못 붙어. 이거 평지 저 앞에 나무 붙으면 되겠다. 저 사람 아니야? 죽은 거네. 욕막 뿌리고 달려야겠네. 저 있다 한 명. 나무를 지금 먹으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른 애들이. 아 앞이네. 와라 자기장 잠길텐데 저기. 김상병은 이렇게 또 전쟁에서 한 번 더 살아남았습니다. 결국